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어떠한 자들은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방언도 뛰어 없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유분수인데 아무튼 올바른 것만 알면 되니 기사와 표적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란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시작할 것은 이 구절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방언이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자에 의해 사용될 때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강력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도 그렇고 보여주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반면 예언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들 어디에도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거지를 부리는 그 뻔한 이유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허무 맹랑한 주장은 성경은 물론이고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 벌어진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의 시작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신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단지 서커스를 대하듯 신기한 것을 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귀 기울여 볼 뿐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표적을 보기 원하니 주님께 그것을 요구하기만 할 뿐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한 이러한 지혜의 추구는 여전히 신앙의 본질과는 별개로 그들은 철학적인 논리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여 세상을 이해하려 할 뿐 결코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을 받아들여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에 너무들 무덤덤할 뿐입니다. 이는 지금의 신학과 교리를 중요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헬라인들처럼 굴었기 때문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될 텐데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그냥 무덤덤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또 억지 주장들을 보자면 이 구절도 기사와 표적이 사도에게 국한되었다에 자주 악용되곤 하는데 여기서 사도의 표를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그래서 사도에게 기사와 표적이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억지에 어거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여기서 사도의 표는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사도의 표는 사도로서의 역할과 봉사의 증거를 의미하지 사도이니까 기사와 표적 나타남이 가능하다로 억지를 부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늘 같은 생각인데 억지와 어거지는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인용해서 하면 안 될까 싶어요.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한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와 현대 한국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폐하고 그치는 것이 성경의 교리라면서 말이죠.
이것도 억지의 어거지로 기서와 표적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 편협한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의 교리라는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뭐 그들이 애용하는 온갖 희한한 문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려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그런 것에 악용하라고 기록된 구절이 아니라 사랑의 중요성과 영원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서와 표적을 폄훼하는 자, 이것이 명백하게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개의 단어만을 붙잡고 뭐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의 억지는 어차피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노력한 흔적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은 물론이고 이 구절만 하더라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엄한 소리들이나 싸지르고 있으니 억지의 어거지를 부리려면 좀 생각이라도 하고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허황된 이러한 해석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무지와 억지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재차 밝힙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 예언, 방언, 지식 등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재림 때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대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로 다루어야 할 정도이지만 중요함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것을 지켰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신다는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서로 사랑했는지, 계명과 명령과 말씀을 지켰는지. 당연하지 않을까요? 심판 때 교회 개근에, 봉사 경력에, 헌금 내역에, 성경 몇 독을 했는지를 보실 것이라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연 그럴지 잠시 생각이라도 하는 기회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그치고 폐하여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도 없던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이걸 붙잡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억지의 어거지를 부리는데 말입니다. 결국 들통이 나면 아무렁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게 누구 앞에 살 것인지 생각을 하면 불쌍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 펼치면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와 영원한 가치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도 억지가 많던데 믿음이 좋은 성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어서 병든 자가 그만큼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기저기 짜짓기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말로만 보이는데 우리는 정확한 이해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표적이 아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나 표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믿음의 기도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적으로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과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 모든 질병은
오직 믿는 자가 손을 얹는 것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사역자도 손을 얹고 병의 치유를 위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 믿음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의 방법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목적은 같습니다. 병의 치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자이든 치유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모전을 이끄는 이러한 무리들은 표적은 무조건 악한 것이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이래저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우겨라도 볼 수 있으니 지금 이러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표적과 믿음의 기도. 문제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 누군가 병이 들리면 합심기도를 통해 병이 낫기를 구하기는 하는데 정작 치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우왕좌왕 안절부절 못하는데 환자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간증, 믿음의 기도가 누구나 아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도를 통해 병낫기를 구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표적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로 안 되면 손을 얹어 명할 수 있는 표적이 따르는 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 표적과 기도의 싸움이 붙었죠. 표적은 따르지 않지만 필요 없고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병 고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정작 그러한 현실을 간증을 통해 보여주면 좋겠지만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 서로 협조해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고집만 부리며 우리도 할 수 있어라니. 그럼 하시라고. 얼마든지 해서 사람들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기도받으러 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라고. 예수의 소문이 나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때 아닌 교회의 부흥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교회마다 온 세상에 예수의 소문이 나면 그만인데 전혀 그러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말로는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지 정작 하지는 않죠. 보여주지도 않아요. 물론 기도에서 치유되신 분들의 간증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럼 교회마다 이런 일이 차고 넘치게 믿음으로 기도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간증도 가뭄에 콩나듯 하니 표적도 안 따라 믿음의 기도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바락바락 우기기나 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다 악한 것들이 한다면서 피하 식별도 못하고 물고 뜯으려고나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쩔어 억지를 부린다고 뻔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신학과 교단의 교리도 제각각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병으로 치신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으니 과연 재림하시기 전에 이 불필요한 소모전이 끝이 날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